위풍당당 그녀들. 그러나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우리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올여름 당당한 여름을 나기 위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참아요. 입에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셔요. 처음 늘어진 뱃살 때문에 인생까지 늘어진다는 강현욱 주부와 이규철 씨는 4주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뱃살 실종. 두 사람의 놀라운 복부 다이어트 성공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6월 병원에서 만난 두 도전자. 아니 뭐 두 분 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죠. 잘 보세요. 심각한 복부 비만 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는 거예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이나 이제 요새는 골반도 많이 아파오더라고요. 네, 살찌니까 일단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되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두 사람,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 이규철 씨 몸무게 88.1kg, 강현욱 주부 68.7kg.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더 큰 문제는 살들의 대부분이 배에 집중됐다는 것. 허리 둘레도 재봤더니 이규철 씨는 무려 이야 42인치. 강현욱 주부 95cm. 혈액 검사와 배변 검사까지 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적으로도 지방이 많긴 하지만 복부 비만이 많이 심하시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정상보다 안 좋으세요. 성인병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암도 일으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뱃살은 꼭 줄이셔야 돼요. 비만으로 성인병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들의 비만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11시. 야, 밥 먹자. 사무실에서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으로 이른 점심을 먹는데요. 식사 후. 아, 잘 먹고요. 동료의 샌드위치가 후식. 하루 종일 움직임 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군것질을 멈추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자주 먹는 것. 바로 커피. 30잔 이상이요? 하루에 무려 30잔의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더군다나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목도 많이 마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6시간 동안 약 2,500kcal를 섭취한 이규철 씨. 성인 남성 1일 권장량과 맞먹는 양인데요. 또 다른 참가자는 어떨까요? 밥 먹자. 아예 아침밥을 먹이는 강현옥 씨. 그런데 다 먹었어? 이제 이건 남은 건 엄마가 먹을게. 아이가 남긴 밥을 습관처럼 먹는데요. 아침은 라면으로 해결합니다. 평소에도 기름기가 많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일단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입에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간식, 야식, 매운 거, 짠 거 주로 많이 좋아하고요. 멍한 상태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출산 후 체중이 10kg이나 늘고 군것질을 즐겨하게 됐답니다.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참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거를 싹 잊게 돼요. 강현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집에 음식들 다 한꺼번에 비벼서 비빔밥처럼 이렇게 다 먹는다는 거. 이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커피량을 좀 줄이고 블랙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규철 씨의 다이어트 처방. 커피를 줄이고 운동과 자세 교정. 채식과 유산균 음료를 꾸준히 섭취. 강현옥 씨는 잔반 처리 금지. 평소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만큼 운동량을 꾸준히 늘리고 채소와 유산균 음료 섭취. 다이어트 첫째 주 헬스장에서 이규철 도전자를 만나는데요. 자세 교정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트레이너의 시범을 유심히 보던 이규철 씨. 몇 개 예상하세요? 글쎄요. 5개, 10개? 이야. 자신만만하게 도전. 어째 불안불안해 보이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쿠야.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배에 왕자가 새겨지지 않을까. 여기에 왕자가 새겨있는데요. 본인이 못 믿으세요? 왕? 야, 이래야죠, 이래야죠. 간단하게 잘 잡혀있는 왕자가 여기에도 생긴다고요? 가능할까요? 이기철 씨, 힘내세요. 이거, 얘들아. 뭐 하시는 거죠?
집에서 뱃살 빼기 운동을 하는 강현옥 씨. 이 운동은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하루에 15회씩 3세트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힘드세요? 네, 당연히 힘들죠. 그럼요. 전에는 야식 먹고 바로 잤죠.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맵고 짜고 강한 음식을 좋아하던 강현옥 씨.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염식과 채식 위주로 메뉴를 바꿨는데요. 짭짤한 게 땡기긴 하는데 건강한 엄마가 되려고 지금 입맛을 바꾸는 중이에요. 식사 후에는 잊지 않고 유산균 음료를 마십니다. 다이어트 하면 이렇게 밤 양이 많이 줄어서 화장실을 가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유산균 음료 같이 먹으니까 배변 활동도 원활해서 화장실 가기도 편해졌고요. 유산균 발효를 섭취하게 되면은 장내에서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그냥 체내 지방 합성을 억제해주고요. 또는 축적된 지방을 태워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도전자 모두 성공적인 다이어트 1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배가 거의 다 들어가셨어요. 전쟁보다 치열한 다이어트 도전! 4주간 이어진 복부 다이어트의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사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뱃살이 진짜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각오가 남다른 만큼 다음 주에 분명히 좋은 결과